근데요,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묵사발 해야지. 팔빙면을. 밥 해야지. 아, 이제 물을 왜 끓이냐면은 면 삶아야 돼서 비빔면을 준비했거든요. 칼국수 이용한 비빔면 하나 준비했고요. 두 번째 메뉴, 칼비면이 준비가 됩니다. 이것도 무려 200인분.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저 타임라인에 적어놨어요. 저 종이에다가 저렇게 적어놨어요. 저대로 가야지 내가 실패하지 않겠다 해서. 지금 시간도 다 적었네. 네, 시뮬레이션을 해서 적어놨어요. 진짜 진짜였습니다. 자, 이제 비빔면 할 건데. 자, 시간 6시 20분. 조금 늦고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많이 늦고 있어요, 아직. 안 돼, 안 돼. 와, 시간 지금 30분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30분 딜레이, 벌써. 대중적 반응을 얻으려면 간이 약간 세야 돼요. 아, 아까 이거 간 잡느라고 30분이 지나갔어. 어떡해. 저 때부터 정말 뭐가 타더라고요. 그쵸, 그쵸. 바짝 타더라고요. 이거는 전투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메뉴 하나를 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칼비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어. 머릿속으로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어? 가능하신 거 봐. 그럼 빠르게 지금 뭐 어떻게 뭐 붙으려고. 자, 자, 양파 20개, 오이 40개. 어떻게 저거를. 어이구, 이게. 아, 절임으로 들어가요, 또 심지어? 예, 절임으로 들어가요. 1시간 40분 남았어요. 네, 1시간 40분 동안 우리 학생들 들어옵니다. 멋있다. 와, 진짜 빨라.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저거 20개 빨리 쓸어야 되니까. 또 전완근. 전완근. 갈아 넣었다. 진짜 갈아 넣었어. 와. 아, 근데 양이 너무 많다. 아, 오이도. 와, 맞아. 절여야지. 아, 어떻게 언제 해? 아, 진짜 대용량은 아, 이 준비하고 손질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 와, 하나 하는데 1분이 더 걸리네. 오이가 크네. 어, 저거 언제 다 갈아? 아이고. 아, 옆에서 또 아, 해주네. 줄질 않아요. 아니, 빨리 해야 돼. 원래 단체급식은 절대 늦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두 분이서 같이 해가지고. 아, 끝냈어요? 네. 야, 끝냈습니다. 일단은 손질 끝냈어요. 절임 들어가야 돼, 절임. 설탕 10초. 식초도 1.2L 들어가요. 와. 아, 맛소금 80. 저 때는 카메라를 까먹었었어요. 저 때쯤은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아, 정말로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네. 네, 맞아요. 한 시간 반 뒤면 학생들이 들어와요. 아. 냉장고 들어가야 돼. 저게 몇 키로야? 자, 양파 오이 절임이 일단 완성이고요. 오, 반 했어, 반. 자, 6시 50분. 50분. 자, 시간은 흘러. 불안해. 1시간, 거의 1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아. 아니, 빨리 해야 돼. 지금 타임테이블에 따르면 지금 면, 밥을 확인해서 밥,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 양념 제조 뛰어넘어요? 양, 아니에요. 해야 돼요. 제조야. 무조건 해야 돼요. 밥 우리 몇 인분이에요, 회장님? 40만 5kg 들어. 자, 밥 찍기 들어가야 돼요. 6시 밥 찍기 들어가야 돼요. 식초 1kg하고 설탕 1kg 섞어서 좀만 녹여주세요. 단촛물? 단촛물은 어디 쓰는 거예요? 밥에다가 살짝 얹어가지고 밥에 감칠맛 주려고요. 이야, 이 디테일까지. 디테일 다 살립니다. 디테일 살려야죠. 저거 뭐예요? 저거 뭐야? 저거 뭐야? 1.8L. 비빔면 소스를 또. 아, 비빔면 소스. 비빔면 소스 만드는구나. 아, 비빔면 포기 안 합니까? 버려야 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해. 버려야 돼요. 안 돼, 안 돼. 시간이 없어. 사실 비빔면까지 안 하고 그냥 오이 절임 내도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 그러면 옥수수를 포기해요. 타협하는 순간 옥수수를 포기해요, 옥수수. 안 돼요. 그 옥수수 언제까지 저거 다. 끓어요? 네, 끓여. 면 넣을까 봐요. 면 여기 있었는데 아까? 면 여기 있었는데 아까? 아, 여기 있구나. 면 들어갈게요. 이게 안 돼, 시간이 지금. 와. 돌리지 마요, 이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아, 붙어요, 그것도. 아. 이러면 쫙 붙어서 안 돼요.
야, 타협이 없다. 타협이 없어. 어, 너 젖고 있어. 너 젖고 있어. 이것저것 멀티로 하시니까 지금 소스를 어디까지 넣었는지 까먹으셨어 지금. 아까 내가 맛소금에서 봤는데. 아 예예. 예. 몇 맞아요.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거지. 세 가지 한꺼번에 하는 순간 머리가 좀 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저 때는 제정신이 아니신 거죠? 예, 정신이 아니야. 아우 모른데 땀나. 사장님 고추장하고 케첩은 어디 있나요? 케첩은? 있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량, 계량. 어. 자, 케찹. 그리고 고추장. 간장 들어갑니다. 구웠어요. 야, 표정이 지금 점점 흑빛으로 변해갑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차분한 거야. 나는 대용량 할 때 카메라고 보고 다 잊어버리고 막 욕하고 막. 야이. 맞아, 그렇게 돼. 배웠다고 손놀림이 좋아졌어. 마늘 넣고 양념대접들. 야 이렇게 되면은 자 시간 줄였습니다. 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비빔면에서 좀 줄였어요. 자 이제 소스 넣고 비비면 돼. 거의 다 마네했어요. 저 간을 봐야죠. 어때? 어때? 자 과연 오 제발 어때? 어때? 오 왜 이래? 표정 뭐예요? 표정 뭐예요? 왜? 어떤 문제야? 어때? 왜 이래? 표정 뭐예요? 표정 뭐예요? 왜? 어떤 문제야? 와, 너무 짠데? 너무 짜다고? 왜? 왜 그래? 헷갈렸나? 깨달았어. 안 돼! 왜요? 저게 왜 짠가 했더니 내가 저기다 맛소금을 넣었네. 어디에? 근데 원래는 이 소스에는 맛소금이 안 들어가는 건데. 안 들어가야 되는데. 맛소금은 절임에 넣어야 되는 건데 오이 절임에 넣는 걸 소스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헷갈리셔서. 헷갈렸어요. 그럼 깨 이만큼 한번 더 볶아야 돼요. 면 들어갈게요. 소스 같은 건 만들 때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와, 색깔이 수밖에 없죠. 아, 이러면 어떻게 해? 이러면 좀 늘려야 됩니까? 아니, 시간이 없는데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 야, 안 돼, 못 살려. 못 살려? 그럼 못 살리면 어떻게 해, 저거? 그럼 어떻게 해? 설탕을 넣으면 안 되나?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설탕을 단맛을 올릴까? 네, 네. 물을 부을까? 네. 양념을 다시 해야 돼. 이거 못 써. 양념을 다시 해야 돼. 이거 못 써. 짜가지고. 아예 다시 양념 한다고요? 빠꾸야. 저거를 학생들한테 먹일 수는 없었어요. 진짜로. 학생들이 천 원을 냈단 말이에요. 맛있어야 돼. 지금 7시인데 6시 20분을 다시 가야 돼요. 와, 손이 땀나는데. 땀 많이 났어? 네, 땀 났어. 야, 손이 지금 쪘어. 더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자. 1.8kg, 1.1kg, 설탕 1.8kg. 급해도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저때부터 좀 집중을 더 했어요. 오히려. 우악하게. 근데 셰프님 이번에 틀리면은 이거는 이건 이제 끝나지. 이건 네. 끝나죠. 마지막 기회인 건데. 마지막 기회. 표정이 잘 나와야 돼요. 제일 예쁜 표정이. 제발. 자, 과연 맛은 어떨지. 제발. 자. 그게 됐어. 제발. 그게. 올라가고. 뭐야. 야!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간 맞았어. 저 때 처음으로 한시를 났어요. 와, 진짜. 야, 22분 남았다. 배식 22분 전. 아, 네. 잠깐만요, 22분인데. 아, 저 면이야. 옥수수 포기해야 된다고요? 아니, 고기 안 구웠어요, 지금. 밖에 지금 줄, 저 줄 서 있는 거 보이죠? 벌써 줄 섰대, 벌써. 섰어요, 밖에. 줄을 섰어? 왜, 왜, 줄 섰어? 아니, 와.
아이고 세상에. 7시 반에? 새벽 5시부터 왔어요, 학생들이. 어? 아니, 학식 오픈런은 처음 들어봐요. 아, 왜? 새벽 5시부터? 와, 와, 와. 바깥에까지? 와. 아니, 오픈런을 이렇게. 8시가 되기 전에 이미 200분이 넘게 줄을 서셨어요. 야, 어남 선생 온다고 다 몰려왔구나. 아니, 그러면 새벽 5시부터 기다렸으면은 3시간을 기다려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됐어요. 정신 차리고 빨리 요리해야 돼. 요즘에 이거 써요. 아, 윤이 나잖아, 이제. 뿌연 게 없어져가지고. 어, 근데 면이 잘 삶아졌어. 칼비면은 일단은 야.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 맛있겠다. 칼비면은 너무 머리 잘 쓴 것 같아. 이거 잔치국수로 했으면 큰일 났어. 맞아요. 완전 그래. 자, 여기 나갑니다. 자, 7시 40분. 일단은 칼비면 완성.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칼비면 하나밖에 안 됐어요.